자, 또 한번 해볼게요. 자, 새 코드펜을 여세요. 제가 새 코드펜을 열라고 할 때는 항상 이거를 여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, 아, 이거 참고로 여러분 CHG입니다.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새 창이 이렇게 뜨면서 이동이 되는데, 나는 그냥 새 창이 뜨게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그냥 얘만 떠요, 이렇게. 아, 내가 얘를 많이 열어야지 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막 열려요, 이렇게. 근데 그냥 클릭하면서 이동해야겠다 그러면 새 창이 열리면서 탭이 이동되죠. 자, 여기서 한번 여기를 더블 클릭하세요. HTML을 보면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. 따닥 누르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. 저희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, 쉬운 것부터 갑니다. 자, 안녕하세요를 한번 써보세요. 안녕하세요를 한 10번 써보세요. 10번. 10번 쓰는데 마우스 쓰지 말고 네, 컨트롤 C, 컨트롤 V 이용해서 10줄을 쓰면 되는 거예요. 자, 안녕하세요 쓰시고 엔터 하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10줄 쓰시면 돼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를 쓰고, 그러니까 마우스를 쓰면 안 돼요.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현재 커서가 여기 있거든요.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좌를 한 번씩 누르면 이게 이동이 돼요. 이렇게. 자, 여기서 컨트롤 C, 이게 복사예요. 그 다음에 컨트롤 V가 붙여넣기인데, 저는 지금 커서가 여기 있죠? 이 상태에서 자,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. 가끔 커서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. 커서 안 보일 때는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. 커서가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자, 근데 제가 여기로 가려면은 우측 방향키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번 입력해야 되죠.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홈 엔드 키가 있어요. 홈 엔드 키. 방향키 위에 있습니다. 엔드 키를 딱 누르세요. 엔드 키. 그러면은 한 문장 안에서 끝과 끝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. 홈, 엔드, 홈, 엔드, 홈, 엔드. 그래서 저는 엔드를 눌러서 엔터, 컨트롤 V. 엔터, 컨트롤 V. 자,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했죠?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거 해보세요. 뭐 하냐면은, 자, 안녕하세요를 몇줄 하냐면은 정확하게, 아주 정확하게 천두 줄을 써야 되는데, 이거를 여러분이 최소한의 노력으로, 그러니까 최소한의 타이핑으로 그냥 하는 거야 싶죠. 근데 여러분이 손가락 타이핑을 최소한으로 해서 딱 정확하게 천두 줄을 써보세요. 자, 일단 한번 30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어떻게 하는 게 제일, 네, 빨리가 아니에요, 빨리가.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한번 해보세요. 자, 해보겠습니다. 자, 맨 처음에, 안녕하세요를 써야 돼요. 이거 한번 써야죠. 그 다음에, 얘를 선택을 할 때, Shift 누른 다음에,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, Home, 키를 누르면 한 번에 가겠죠?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하고서 다시 여기서 여기로 올때 어떻게 해요? 엔드로 한 번에 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이렇게 해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를 복사하려고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커서 여기 있습니다.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좌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하면 네,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저는 위로 갈 겁니다.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로 이렇게 금방 가죠? 여기서 위로. 근데 얘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. 이게
그냥 홈 엔드는 한 줄 안에서 끝과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홈이 앞으로, 엔드가 뒤로. 근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홈 엔드를 눌러보세요. 이렇게. 그러면 문서의 최상단과 문서의 최하단을 왔다 갔다 거립니다. 이렇게.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건 알았는데 선택하면서 이동하는 게 뭐겠어요? 컨트롤 쉬프트 홈이겠죠. 이게 내가 찍은 지점에서부터 맨 위까지 한 방에 선택하는 거예요. 컨트롤 쉬프트 홈. 네. 적을 필요는 없어요. 다 어차피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. 뭐 근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적는다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걸 뭐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. 네. 뭐 적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. 자, 컨트롤 쉬프트 홈 눌러서 자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요. 자,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컨트롤 엔드를 눌러서 내려오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클립보드에 이 다섯 줄이 들어있으니까 엔터 컨트롤 V를 하면 어떻게 돼요? 그렇죠. 한 번에 다섯 줄이 생겼죠.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. 컨트롤 쉬프트 홈 누르면은 한 번에 갔죠.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죠. 바로 뭐예요? 컨트롤 A. 컨트롤 A가 뭐예요? 전체 선택이에요. 전체 선택. 컨트롤 A, 컨트롤 C. 그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면은 선택된 곳에만 붙여넣기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선택된 걸 풀어주려면 방향키 좌나 우나 하나 눌러주면 돼요. 이렇게 눌러서 자 엔터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벌써 20줄 됐죠? 그러면은 30줄 엔터 컨트롤 V 40줄 50줄 됐죠? 이 상태에서 또 하는 거예요. 컨트롤 A 컨트롤 C 그럼 뭐예요? 자, 100줄 됐죠? 또 컨트롤 A 컨트롤 C 해요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? 200줄, 300줄, 400줄, 500줄 또 컨트롤 A, 컨트롤 C 해요. 하면 어떻게 돼요? 1000줄 그 다음에 딱 두 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. Shift 누르고 방향키 위로 하나, 둘 한 다음에 컨트롤 C 다 밑으로 내려와서 엔터 컨트롤 V 하면 딱 1002줄이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자 윈도우 키 누르고 자 이게 웹브라우저를 선택한 상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뭉쳐져요. 이 상태에서 윈도우 키를 계속 누르고 계세요. 방향키 좌, 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좌측에 붙이고 우측에 붙이고 그리고 밑으로 한 번 더 하면은 내려가요. 다시 위로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탭 이동도 단축키로 할 수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웹 전문가니까 네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자 컨트롤 누르고 자 방향키 위쪽에 보면 홈핸드 있죠. 홈핸드 옆에 페이지와 페이지 다운이 있어요. 자 현재 탭에서 좌측 탭으로 이동하려면 페이지 업을 누르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좌측으로 흘러요 탭이. 이렇게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 하면은 우측으로 흘러요. 자 지금부터 저는 손을 안 대고 네이버 구글 그러니까 마우스 안 대고 네이버 구글 다음을 열고 다 꺼버릴게요. 해볼게요. 자, 잘 보세요. 컨트롤 T가 새 탭을 여는 거예요. 컨트롤 T. 그 다음에 저는 따따따.구글.com이다 썼어요. 그 다음에 또 컨트롤 T를 눌러요. 따따따.네이버.com 그 다음 뭐예요? 따따따.다음.net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다음을 들어왔어요. 다음에서 내가 맨 밑으로 해야 된다.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마우스로 이렇게 하시겠죠? 근데 이거보다
네. 여러분이 훨씬 더 편한 게 있어요. 이렇게 페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 엔드를 누르면은 페이지 문서의 최하단과 최상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. 요거는.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, 페이지 업도 한 페이지씩 움직이긴 해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. 네. 이 상태에서 내가 이 탭의 주소를 바꾸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, 나 네이버로 들어갈래.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해서 따따따.네이버.com 쓰잖아요.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F6을 누르세요. F6을 누르면 한 번에 여기가 선택이 되거든요. 그때 따따따.네이버.com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, 페이지 업 눌러서 보시다가 자, 여기가 난 싫어요. 이제 마음에 안 들어. 이 탭을 끌 거야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컨트롤 W, 컨트롤 W 끄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마우스를 안 쓰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컨트롤 T 눌러서 구글.com 들어가서 네, 또 컨트롤 T 눌러서 코드펜 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탭 이동해서 이렇게 막 사용하다가 필요한 거 컨트롤 W를 끄고 자, 기초 키보드 단축키 사용법이었습니다.